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가요? 한번 살펴볼게요. 엄청 지친다 그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예요. 사실 되게 지치지 않아요? 계속 어려운 문제만 쭉 풀다가 이제 조금 산을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좀 쉬운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 그 아이들이 여기 이게 턱이 이렇게 태어나서 딱 봤는데 제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라면서 봤더니 부정교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턱이 약간 윗니보다 아랫니가 더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치과에 데리고 가서 이 부정교합 검사를 했더니 부정교합이 맞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요즘 뭐를 쓰고 있냐면 이게 페이스 마스크라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게요 수학 공부랑 똑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수학 강사인 줄도 모르시면서 이거 수학이랑 똑같아요 수학 공부랑 똑같아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차고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 수학 공부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랬더니 이게 약간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식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페이스 마스크를 쓰면 엄마들이 이런 기대를 한대요. 이렇게 쭉 이렇게 턱에 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시간씩 꾸준히 착용을 하다 보면 계속 유지되다 갑자기 턱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또 더 들어가고 이런 계단식 모양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이해를 잘했죠. 맞아요. 수학 공부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쭉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면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 성적이 확 오르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수학 공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시험을 딱 치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계단 그 뛰어넘는 그 도약 바로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하면 계속 요 성적이고 그것을 한번 탁 뛰어넘으면 성적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27번 문제 우리 마지막으로 풀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할게요. 전 처음에 그거를 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뭐랄까 의젓하게 잘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27번 문제 볼게요.